나는 솔로 20기 영호가 소감을 올렸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현재 나는 솔로 20기 공식 커플이 된 정숙과 영호. 결국 영호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소감문을 올렸습니다. 20기 백고트 흰 두부 남이자 사랑을 찾으러 온 영호로 시작해서 둘이 되어 함께 솔로나라 탈출이라는 행복으로 끝맺었던 나는 솔로 20기. 이젠 솔로나라 밖에서 둘이 아닌 하나로 사랑을 이어가고자 합니다. 영원한 사랑을 찾으러 왔지만 영원한 우정까지 함께 얻을 수 있어 어느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. 우리 20기 친구들 사람인지라 미생과도 같은 모습에 누리꾼들의 질타도 많았지만 앞으로 더 완성된 모습으로 더 행복한 미래만이 가득하길, 부족한 저희를 소중한 응원으로 은혜를 보내주신 분들께도 행복만이 가득한 꽃길을 걸으시길,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분들께 사랑만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어요. 그동안 20기 영어로 9주 동안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. 현재 이 커플은 내년 5월에 결혼한다는 썰도 있습니다. 꼭 결혼까지 가시길. 현재 댓글 반응은 영수야, 애한테도 한마디 해줘라.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사람 바로 여기 있는데 고차원적인 강의함 해줘. 잘 어울림, 서로 방생금지, 알콩달콩 결혼 꼭 가자. 레알 키키 방생하지 마라. 레알 명생 방생금지. 참 신기해, 저런 애랑 누가 사귐이래도 인생 다 제척이 있는데. 근데 왜 흰두부남이야? 처음 듣는데 애기 나온 적 있음? 얼굴 까맣잖아. 시작은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20기 다른 누구보다 오래 사귀는 중. 응원합니다. 뭐래 반박씨, 당신의 말이 맞아요.